아, 우리 소혜. 소혜가 튜토리얼을. 네. 자, 네, 보시면은 자, 왼쪽 영역을 터치하면은 캐릭터를 벌떡 일어나게 해가지고 네.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네. 어, 지금 방패로 막죠? 네. 자, 일단 기본 공격. 어, 근데 아시는데요? 아, 저번에 탄을 해서 그런가요? 네. 아,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이번에 에임이 괜찮아요. 어, 알고 계세요? 떼면은 딱 원피하는 거. 네, 압니다. 그럼 기본적인 센스거든요. 어, 이거는 지금 자동 에임이 아닌가 봐요. 수동인가 봐요. 네, 수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 방식은 레일 방식이에요. 자동적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 버처컵 기억나시죠? 아, 예. 네. 그거처럼 이제 자동 이동되고 자기가 이제 엄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플레이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자, 이제는 스트레이트 하나 던져야 되는데 스트레이트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워 게이지가 끝까지 차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주면은 최대 데미지로 공격할 수 있죠. 한번 눌러보시죠. 네. 딱 지금 던져줍니다. 와우. 이렇게 하면 정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수류탄을 던졌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자기가 숨어야 돼요. 그래야 데미지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진 거 아니야? 뭐야? 그때는 자기가 숨어야 돼요. 그래야 데미지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진 거 아니야? 뭐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첫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킬 중요하죠. 자, 아까처럼 해보시죠. 자, 나오는데 이렇게 공격으로 해서 데미지를 많이 입히면 자, 오른쪽에 드라이버 지원을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한번 오른쪽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옆에 드라이버가 같이 공격을 해줘요. 아~ 네. 예, 그럼 데미지를 많이 입히면 입힐수록 그 게이지 쿨타임이 빠르게 돌고요. 잘하네, 소혜가 오랜만에. 아니, 기본적으로 에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튜토리얼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게임을? 아, 이제 경쟁전에서 이제 우리 소혜가 갑자기 경쟁전으로 갑자기요? 아, 이거 이제 아직 튜토리얼이 끝난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자기를 이기면 뭐 상대해 주겠다 막 그런 말을 했던 거 같은데 가르쳐 주겠다. 왓? 와 저기 이렇게 머리 되게 살짝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제 헤드샷 나오면 더 치명타가 입힐 수 있어요. 어, 아, 여기도 헤드샷 약 스킬. 아, 네, 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게 네. 무기마다 스킬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총기는 기본 스킬이 회복이에요. 와. 진짜 빨리 됐다. 예.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